최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 기니 등 3개국 순방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왕이 부장이 방문한 서아프리카 3개국은 에볼라 퇴치에 관건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포스트 에볼라 시기에 최초로 외교장관을 파견한 대국이라며 이는 대국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기니 등 서아프리카 3국은 에볼라 사태가 수습되면서 경제사회 복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3국을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은 에볼라 질병의 확산은 가난 때문이라면서 중국은 자국의 우세를 살려 필요한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技能的人员的这个人才也比较稀缺，所以我方长给出了相当多的中方的这个建议，受到了这些国家领导人和他们民众的这样一种积极的响应。왕 부장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도와 자주적인 공업과 식량 안전, 공공 위생 통제 등 3개의 발전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취업과 생활, 건강을 비롯한 민생 분야 문제를 주로 해결해 줄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자국 식량 안전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을 서로 나누고 3개국이 자급자족할 수 있고 상당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식량 안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순방 목적도 3개국의 상황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도움을 주기 위한 데 있습니다. 한편 3개국은 중국이 사회 기반 시설, 생산 능력 협력 및 기타 공업화 건설 분야에서 도움을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